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.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. 그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 뭐든지. 실성시장 역 1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우리 이모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맛있다. 내가 먹었어. 오빠래 놈이 누구냐, 카메라. 이놈이야. MTC 방송이라니까. 니 말고. 친정 엄마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식당 얘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나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옛날에 10년 전에 한 번씩 하다가 그래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. 하고 되고 이제 또 제가 받아서 한 지 지금 4년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모는요, 낮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뭐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뭐 실력이 좀 늘어서 느는 기지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제 초에 엄청 바쁘지. 하여튼 재미있는 거 있어서 해요. 눈을 떠 있는 시간, 눈을 감는 시간을 잘 알아.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껴가지고 또 사람이 또 뭐 빵 못 먹고 사나? 그러니까 따로 이제 내 정신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거. 애들이 구질한 사람, 구질한 여자. 멋있죠 우리 이모. 우리 이모는 한국미술협회에 등단한 동양화 화가예요. 학교 마치자마자 장 보고 일하고 이모 안 힘들어요? 내 몸이 진짜 피곤할 때가 있어요. 저도 가슴 살림만 사는 아줌마가 아니기 때문에. 예, 예. 또 힘들 때는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. 진성 같은 손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나. 진짜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. 그렇지만은, 아이고, 저런 사람 보면 나는 저래 안 해야 되겠다. 저런 사람 보면 나는 저래 더 잘해야 되겠다. 이런 걸 배우니까. 빈다. 야, 이래 치운데 비 오면 또 짜증난다. 아이고. 사실 나는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. 나는 일반인 공모, 뭐 일반인으로서 공모 전에 계속 이제 출품을 해서 이제 그 미협 회원이 되고. 사실 나는 진짜 엄마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알바를 하다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요. 그렇지만 힘든 부분 속에 우리 팀 좀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하고 그림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면은 거의 뭐 1등 아니면은 사실 힘들어요. 1등 안 할 바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.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최고 아니에요? 아, 이게 밥물 없나? 소주 무슨 일로 오고, 밥물 좀 일로 옵니다. 젓갈 들고. 소주 무슨 소주야, 한번 내봐라. 하세요. 좀 늘었지? 한 12시 넘으면 막, 야식 먹는다, 야식.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해요. 오늘 또 10시까지 수업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11시 50.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기를 가지고 뭐든지 하세요. 연기 가지고 하면 최고 좋아요. 요새 찍는다고 하세요. 예. 받으면 소식 주세요. 배고파.